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지난 6월에 처음 공개된 쉐보레 준대형 SUV인 신형 블레이저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요, 2005년도에 단종이 되었던 쉐보레 블레이저가 13년 만에 강렬한 디자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요, 국내 대형 SUV를 대표하는 산타페와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공개와 함께 국내에서는요, 산타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신형 산타페를 연상시키는 헤드램프와, 그리고 위아래가 바뀐 주간주행 등의 위치는, 어, 국내 자동차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현대 자동차의 SUV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블레이저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처음 보는 그 순간, 카리스마가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이저는 쉐보레의 SUV와 그리고 픽업트럭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면서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쉐보레의 까마로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까마로는요,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쉐보레를 대표하는 스포츠카입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C 필러와 루프가 만나는 부분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을 검정 색상 몰딩으로 처리했는데요. 캐릭터 라인이 루프까지 연장되면서 마치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까지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사실 이러한 디자인은요, 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코란도 C에서도 비슷한 디자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고가 높아서 좀 둔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좀 우둔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SUV의 측면부에 포인트를 주면서요 다소 스포티한 느낌을 받게 되는 좀 트렌드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정갈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은요 미국식 디자인을 대표하는 어떤 오래된 차량에서 늘 보는 것처럼 아쉬웠다면 쉐보레 차량의 실내를 그동안 한방이 있게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SUV보다는, 음, 역동적인 까마로의 실내를 연상시키는 특히 동그란 원형 송풍구와 대시보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크롬바가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롬을 감싼 아날로그 계기판은 스포츠카의 역동적인 계기판을 연상시키며 돌출형 내비게이션과 하단의 원형 송풍구가 조화롭게 배치되면서 한2% 부족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10% 이상 부족했던 쉐보레의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전면부 디자인과 조화가 된는 테일램프 디자인은요, 역동적인 스포츠카를 연상시키고요, 슈퍼카를 대표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또는 아우디 Q7과 비슷한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디자인으로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사실상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산타페 혹은 펠리세이드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한국 GM이 그랬듯이 가장 큰변수는요 오히려 가격도 가격이지만 출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늘 늦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블레이저의 가격을 살펴보면요. 산타페 또는 펠리세이드 킬러가 될수 있을까요? 블레이저의 가격은요, 32,300달러죠. 부터, 초급 트램의 경우 46,67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요, 약 3,230만원부터요. 최고급 RS 트램의 경우 5,292만 원이지만 사실 RS 고성능 버전이 국내에 뭐 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은 3,230만 원부터 한 4,600만 원 정도라고 할수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요, 산타페보다는 높다고 할수 있지만 펠리세이드의 가격이 3,475만 원부터 4,408만 원까지가 현재 가격이고요. 하반기 인스퍼레이션 고급형이 나오겠죠. 그럼 현재보다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이 정도 가격이면 한판 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수입 차량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뭐 관세나 마케팅 비용들을 포함한다며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GM 쪽에서 뭐 옵션을 줄이거나 어떤 마진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잘 풀어가야지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 차량이 국내 에 출시가 된다면 중형 SUV인 산타페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와 경쟁을 할수 있을까요? 또는 그두 차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보다 스포티하고 강렬한 디자인으로 어, 디자인만 본다면 사실 두 차량을 뛰어넘을 만큼 잘생겼습니다 아마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논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만 보더라도 반할 만큼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산타페 보다 큰 차체를 제공하죠 하지만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 보다는 조금 작은 차체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산타페의 크기가 조금 아쉽고요 펠리세이드의 크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어떤 니치, 틈새를 채워줄 수 있는 블레이저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산타페의 경우 뭐 2.0, 2.2 엔진, 또 펠리세이드는 2.2 엔진이죠. 산타페와펠리세이드이 디젤 엔진만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펠리세이드는뭐 가솔린을 선택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사실 산타페나 덩치가 큰펠리세이드는어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해주지 못한 자는 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러한 차량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죠. 하지만 블레이저는요, 가솔린 2.5L 엔진과 3.6L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솔린 기반의 SUV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SUV는 디젤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어, 그 장벽이 넘어설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글로벌의 경우 가솔린으로, SUV는 가솔린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디젤 기반의 SUV는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국내 중형 급 SUV의 경우는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최신 변속기라고 할수 있죠. 어,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화자, 화자리를 만들고 있는 차량이 하나 있죠. 바로 신형 쏘나타입니다. 신형 쏘나타에는 아쉽게도 6단 변속기가 적용됐어요. 굉장히 국내의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이런 어떤 변속기를 가지고 인색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블레이저는 9단 자동 변속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의 중형 또는 대형 SUV와 비교해 보면 성능면이나 연비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SUV에서 또는 SUV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넓은 트렁크죠. 하지만 트렁크가 넓다고 해서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트렁크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어, 트렁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쉐보레만의 카고 매니저먼트 시스템인 카고 펜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suv의 어떤 2열 그리고 6대4 개념이죠. 6대4 폴딩 되어 있는 2열 그리고 2열 뒤에 그 트렁크 공간을 이용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된, 된다면요. 어떤 그 우리가 여행을 갈때 또는 해외로 갈때 이런 어 많은 짐을 수납하게 되는 여행가방이죠. 이런 가방들을 많이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카고 펜스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뭐 트렁크에 짐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뭐 주말에 우리 가족이 주말에 레저 활동이나 캠핑 등의 취미를 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200여 가지의 다양한 패키지와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사전으로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은 뭐 1열 뒤에, 그러니까 2열 승객을 위해서 어떤 독립 모니터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쉐보레에 경환한 200여 가지의 어떤 패키지들을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하는데요. 어 그러면 뭐 한국에 이런 거 없습니까? 한국에 있죠. 한국에뭐 트위스와 같은 현대자동차는 트위스와 같은 어떤 커스텀 을 제공하지만요, 사실 가격도 비싸지만 선택의 폭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또한 유용한 액세서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블레이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보다 는 이러한 어떤 옵션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한국 GM은요 블레이저의 출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출시가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아마도 적당한 시기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출시가 될수 있다면 한국 gm의 구원 투수이면서요.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한국 gm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고 좀 답답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단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 gm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뭐 3위를 확보하고 있었죠. 하지만 SUV가 어떤 시장에 어떤 춘추 전국시대가 되고 나서는요. 최근에 선보인 뭐 이케녹스 같은 경우도요. 무려 출시가 되고 2년이나 있다 한국 시장에 출시를 되겠죠. 한국 고객들은요. 이런 차량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블레이저는 차체 크기를 포함한 첨단 편의장 치체와 구단 변속기를 포함한 파워트레인 등의 높은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된다면 산타페와 펠리세드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킬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 시기와, 표시의 시기겠죠? 그리고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중형 SUV인 어떠 이케녹스는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보다 2년이나 늦게 국내에 출시가 되었어요. 또한 그렇게 늦게 출시가 되면서도 산타페급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거든요. 실제 크기는 투싼트급이었죠. 하지만 가격이 싼타페였던 거죠. 결국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블레이저도 올해를 넘기거나 또 어쩌면 내년 상반기간에 넘기게 되면요. 사실상 경쟁력은 가격을 떠나서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 안 또는 내년 초에 블레이저가 국내 출시가 될수 있다면 또 적당한 가격에 함께 출시가 될수 있다면 그 경쟁력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연목구름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공간과 구독을 눌러주신다면요. 좋은 글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